한국의 문화 얼마나 아시나요? 15번째로 서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 서쪽 중심부에 자리 잡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제1의 도시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보면 서울 지역은 구석기 시대부터 이미 인류의 생활이 시작된 곳입니다. 서울이 역사 속에서 수도로 등장한 시기는 기원전 18년 백제가 현재 송파 강동 지역에 도읍을 정한 때로 이후 492년간 한성 백제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고구려와 신라가 차례로 한성을 함락시키는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수도 개경 이남의 남경으로 약 250년간 이어졌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서울은 510년 동안 조선과 대한제국의 수도로 기능하며 역사적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서울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더 나아가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은 한국사에서 도합 1070여 년간 수도로서 기능을 한 유구한 역사의 고도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 일제강점기에는 경성부로 불리던 서울은 1945년 광복과 함께 서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어휘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개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 서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서는 수리, 솔, 소세음과 통하는 것으로 높다, 신령스럽다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했고 울은 벌, 불의에서 변음된 것으로 벌판, 큰 마을, 큰 도시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또한 서울은 본래 순우리말로서 한 나라의 수도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이기도 합니다. 500년간 백제의 도읍지이자 조선 왕조 이후 600년의 수도인 서울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등 고궁과 한양도성을 비롯한 유서 깊은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은 산과 강이 어우러져 자연경관도 뛰어납니다.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의 내사산과 삼각산, 도봉산, 관악산 등의 외사산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동서로 흐르는 수도의 젖줄인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과 강북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현대적인 시가지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잘 어우러진 도시, K컬처의 중심지로 세계인이 찾아오고 싶은 도시가 된 서울. 세계적인 도시로서 서울의 미래가 기대됩니다.